구구단 앞으로 대박 날 것 같고요. 네. 여기 가운데로. 네. 그 예전에는 저 밑에서 또 뭐 그냥 정말 동아리 출신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무대에서 경험했던 거랑 지금이랑 완전히 느낌 다르죠. 아 진짜 많이 다르죠. 감회가 어때요? 오늘 저도 이제 그 제 차를 타고 오잖아요. 네. 차를 타고 저기서부터 쭉 오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과 제가 다녔던 학교, 그다음에 저기 로데오 거리, 그다음에 너무 청소년 여기 병원까지도 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이어가지고 너무 추억에 막 젖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용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게다가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구단이라는 팀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구구단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. 정말 매일매일 9배씩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. 네. 앞으로 이 안양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니, 나중에 너무 유명해지더라도 그래도 와줘야 돼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네. 잊으시면 안 돼요. 네, 지금 약속하셨어요, 지금. 네. 자, 우리 구구단 정말 앞으로 일취월장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. 우리 세종량이 네. 있는 구구단 더욱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? 아, 우리.